자, 2018년 10월 고3 학평 사회 지문, 이거 경제 지문이죠. 범죄 억제 비용. 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밤 전에 한 20분 정도 대장정에 걸쳐 가지고 떠들었는데 다시 찍고 있어요. 다시 찍고 있는 게좀더 설명을 깔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어가 있긴 했는데 설명을 좀더 깔끔하게 했으면 싶어 가지고 자, 보시면은 일단 이 문제는 밤 전에 제가 뭐 2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풀었다 그랬죠.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왜 좋은 문제가 아닌지는 읽으면서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이게 3문단인데 이 3문단을 보면서 이 답이 안 나와요. 결국 이게 나쁜 문제예요. 가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발췌식이든 아니면은 이가 부분을 다 읽고 나서 풀수 있든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잘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해를 했어야 됐냐라고 보니까 3문단 앞에 있는 서론 1문단을 읽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3문단에 예를 들어라고 시작했으니까 이게 든 예시인 이게 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앞선 개념을 설명해주는 2문단을 먼저 봤었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일단 3점짜리 문제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특정 선지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라고 써져 있는 3문단은 당연히 읽어줬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선지를 풀기 위해서 3문단까지 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 1문단은, 서론인 1문단은 모든 문제든지 전부 다 보고 넘어간다고 치고, 결국은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이세 개의 문단이 근거로 쓰인 건데, 보통 3점짜리 문제도 문단 두개 정도를 쓰지, 세 개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 혹은 문제의 근거가 차지하는 범위 같은 거에 기대, 서 판단을 해봤을 때 좋지 않은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풀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범죄 억제 비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사회적 손해와 개인의 이득, 그리고, 이런 거죠. 사회적, 아이고, 마이크 쳐버렸다.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특정한, 뭐, A부류의 행위, B부류의 행위, C부류의 행위, 어떤 행위인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손해를 끼친대요. 지금 가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손해를 끼치는데, 근데 이걸 행함으로써 특정한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요. 그게 A부류의 행위는 50만큼의 이득을 얻고요. B부류의 행위는 4만큼. C부류의 행위는 7만큼의 이득을 얻어요. 그쵸? 이것이 바로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피해 비용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순피해 비용인 거예요. 요것이. 피해냐? 이득이냐? 이 둘을 더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바로 순피해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피해 비용은 뭐예요? 얘는 40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뭐 마이너스 3이고, 그렇죠. 아무튼. 하지만 이두 가지는 지금 이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총비용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둘 자체로 행위자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행위자는 사회적 손해를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사회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사회의 손해는 내 손해는 아닌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응? 이걸 이렇게 재봤을 때이 순피의 비용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사회적 손해를 일으킨다 싶은 것들이 있죠. 바로 B랑 C 둘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이두 녀석을 규제를 하고 싶어. 규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최대 기대 제재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최대 설정을 하는데, 이거는 봐봐요. 제재로 인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비용의 최대치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예요? 이익 감소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기대 제재라는 것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서 행위자 이득과 비교를 했을 때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 행동을 할지 말지는 사회적 손실과는 관련이 없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이걸 적용해 버리면 행위자는 이만큼의 손해를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을 재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는 이건 아직 플러스, 이건 많이 플러스인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얘 혼자가 이 결과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됩니다. B의 행위가. 그쵸?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1문단에 나온, 여기다가 쓸게요. 사회적 총비용은 순피해 비용 더하기 범죄 억제 비용인데, 우리가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 이 순피해 비용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하지만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제 범죄를 억제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이거는 나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나라의 판단과 행위자 개인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행위자 개인의 행동을 제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억제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행위자한테 비효용을 많이 주고 이익 감소를 많이 시켜주고 이런 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규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쵸?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만 해봅시다. 규제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드는 비용은 적어질까요? 늘어날까요? 봐봐요. 원래 A라는 행위만, A, 여긴 A, B, C라고 나와 있으니까 X, Y라고 합시다. 원래 X 행위, Y 행위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요 녀석만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씨, Y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져야 될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Y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건 기존에 비해서 더해진 거죠. 규제를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X라는 행위를 규제하던 이 틀, 사람, 비용, 뭐 인력,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Y라는 행위를 똑같이 규제할 수 있나요? 아니지. 규제를 하는 사람도 늘 거고, 규제를 하기 위한 법령을 지정하는데도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뭐 막냐,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용적인 측면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늘어나면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것과는 이 최대 기대 제재와는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닌데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기대 제재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런데 이 최대 기대 제재가 아니라 최적 기대 제재라는 것을 보면 이게 매 이해사문단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1, 2, 3번 선지를 판단을 할게요. 사법당국은 A부류의 행위는 당연히 이 플러스 50이라는 게 너무나 커서 사회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적 총비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더했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법당국은 A부류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플러스가 너무 크니까 제재하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사법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 O라는 녀석이 B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사법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서는 C부류의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사람은, 개인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기의 이득을 가지고. 그쵸? 그렇다면은 사법당국이 이 C부류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적 기대 제재는 몇이라고 볼까요? 7이라고 보겠죠. 하지만 최대 기대 제재가 5니까 5 이상은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최대치니까.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문단의 맨 마지막 밑줄 쭉 쳐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그냥 써져 있어요. 최적 기대 제재는 4라고. 응? 그래서 최적 기대 제재가 4니까 4보다 커질 것이다. 그냥 X치고 그냥 이답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을 좀더 해보자면 B부류의 행위와 C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B부류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기대 제재를 5가 아니라 4인 최적 기대 제재로 맞출 수가 있죠. 하지만 4보다 커지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4보다 커지게 하는 거는 이제 5가 최대치인데 5를 해도 어차피 B만 막는다 이거야. 만약 최대 기대 제재가 더 높다면 7 이상이라면 7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요. 5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사법당국이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 할 경우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이게 제가 말했던 규제에 대한 비용 같은 건데 최대 기대 제재가 마이너스 5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랑은 응? 5일 때랑 4일 때랑은 5일 때 뭔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덜할때 비용이 덜 들어가죠. 이걸 최대 기대 제재를 쓸때 최적 범죄 억제 비용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최적 범죄 억제 비용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어떠한 측면에서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거인 거예요. 자, 봐요. 이거 지금 기억하시고 지울게요. 행위자 이득과 최대 기대 제재 부분만 다시 쓰겠습니다. 자, 결국은 행위자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행위자 이득이고, 그리고 기대 제재인 겁니다. 이 둘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더 크거나 또는 같을 경우에 억제가 된다고 써져 있죠, 앞부분에. 그래서 B라는 녀석은 4인 거고 C라는 녀석은 7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최대 기대 제재가 없다라고 친다면은 할수 있는 거는 할수 있는 건 그거죠. B를 막냐. B, C 모두 막냐. 그리고 아무도 안 막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세 가지 범위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를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B를 막는 것은 뭐예요? 기대 제재가 4와 4보다 같거나 클 때이고요. 이거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그쵸? 기대 제재가 4보다 같거나 클때 B가 막아지죠. 그리고 BC 모두 막으려면은 7보다 같거나 클 때, 7보다 같거나, 7과 같거나, 7보다 클 때, 그리고 아무도 안 막을 때는 0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는 작을 때죠. 이거는 7보다는 작을 때죠. 이런 식으로 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4, 5, 6이라는 기대 제재의 비용적인 측면, 기대 제재 범위 안에서는 무엇을 택하든 똑같은 결과, B만 막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고, 7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거의 50까지 가는 A 행위가 있으니까 거의 50까지에 있는 7, 8, 9, 10, 11, 12, 20, 30, 40이 정도까지는 전부 다 BC 모두를 막는 녀석으로 결과가 동일하고 4 이하, 4 미만, 3, 2, 1, 0의 기대 제재를 줄 때는 어차피 아무도 억제되지 않는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적 비용은 이 B만 막는 선에서는 최적 비용은 바로 4가 되는 거고, B와 C를 모두 막기 위한 최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말 다시 수정할게요. 최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기대 제재는 7이 되는 거고요. 아무도 안 막을 경우에 최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기대 제재는 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선지는 이제 최대 기대 제재가 5일 경우에 범죄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5니까 B를 막는 결과가 일어난다. 하지만 B를 막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서는 5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드는 4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짧지만은 요거는 사실 생각을 이 정도까지 전부 다 해주시고 소화를 해야 완벽하게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할 게 조금 많은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